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이, 하이. 등장, 네. 버블라이브 오랜만이에요. 그쵸, 오늘 오랜만이죠. 아까 제가 사진 보냈잖아요. 저기, 짱구 볼펜. 귀엽지 않아요?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하나씩 쓸수 있다는 점. 약간 짱구 볼펜 쓰면 약간 일반 볼펜이랑 다르니까 그런 약간 뿌듯함 있죠. 저는 짱구가 제일 좋아요, 볼펜. 볼펜 쓸 일이 있냐고요? 볼펜 뭐 메모할 때나 뭐 그럴 때쓸 일이 있으니까. 또 이제 형광펜 같은 경우는 또잘 보이잖아요. 혼자 다 쓰려고? 저 그렇게 쓰려고요. 일단은 필통을 제가 필통도 샀거든요. 필통도 샀는데 필통이 원래 없었는데 이제 필통도 샀어요. 그래서 필통은 뭐 뭔지 모르겠어요. 짱구는 아닌데 무슨 인형이었어요. 곰이 하얀색 곰 캐릭터. 그 친구였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해? 아니, 저, 갑자기. 제가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이 안 된다 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그 전화 받았어요, 잠깐. 예. 오는데 진짜 비가 많이 오긴 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 굶진 않죠, 제가. 어떻게든 해서 밥을 먹겠죠,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저기, 근데 진짜 비가 오늘 진짜 많이 와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제 예상으로 갑자기 추워질 것 같아요. 확 지금 느낌이. 패딩 꺼내냐고요? 아니 지금 패딩이 지금 사면 좀 할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면 이제 한두 달쯤 뒤면에 이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딱두 달만 이제 견디면 되니까. 맞죠? 이제 합리적 소비죠, 합리적 소비. 저 다음 달에 입을 거라고요? 입을 거냐고요? 에이, 제가 다음 달에는 입을 수도 있죠, 뭐. 추우면. 안 추우면 저도 안 입죠. 근데 추우면 입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 15도라고요? 쑥 내려가네. 아, 그럼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아직 아니라고요? 뭘 준비하냐고요? 패딩 입을 준비요. 패딩 입고 등산하면 땀 많이 뺄 수 있을 것 같아. 나 22년도에는 10월 말부터 패딩 입었었는데. 오. 뭐 얼추 한 달 뒤면은 비슷해지겠는데요? 그 신기록을 제가 한번 깨볼 수도. 겨울 간식 붕어빵. 붕어빵 또 맛있잖아요, 또. 슈크림 맛. 팥 맛. 지금 보면 막 뭐 김치 맛도 생겼던데. 피붕 먹어봄? 그게 뭐예요? 피자 붕어빵? 오, 피자 붕어빵? 상상이 안 가는데. 고구마 붕어빵은 좀 맛있긴 하겠다. 아, 잠깐. 발이 지났어. 근데 요즘 붕어빵 다 배달 되잖아요. 요즘 붕어빵 다 배달 되던데. 맛없는 붕어빵 아니냐고. 쬐끄만한 거? 아, 냉동이에요? 그건? 아, 냉동이었구나. 아, 그러면 또 이제 안 되지, 또. 현장감 있는 붕어빵을 먹어야지, 또. 딱 운동하고 나서, 아니면 씻고 나서 딱 앞에서 붕어빵 하나 사가지고 현장감 있는 붕어빵 바나나우유랑 먹으면 하, 기가 막히겠다 진짜. 운동하고 나서 군밤 먹어야 된다고요? 군밤은 뭐 할 때 먹어야 맛있었는데. 등산하고 나서 정상에 올라왔을 때 라면 먹는 게 맛있고. 잠깐만, 등산은 라면이 맛있고 군밤은 스키장에서 맛있었던 것 같은데. 스키장에서 군밤 먹으면 아 스키장은 오뎅인가? 고속도로에서 군밤. 어, 그거 괜찮다. 스키 잘 타냐고요? 아니요, 잘 타지 않아요. 전 스키 말고 보드 타봤어요, 보드. 근데 또 보드도 잘 타진 않아요. 그냥 탈 수만 있어요, 그냥. 잘 타지는 못하고. 보드 타러 올라갈 때 안 무섭냐고요? 그거 뭐 다 타가지고 올라가는데 뭐. 내려갈 때만 그런 거지. 올라갈 땐 다 뭐 타고 올라가요? 넘어진 적 있지. 넘어진 적 많죠. 혼자 이제 방향 바꾼다고 이제 까불다가 이제 넘어지고. 스키는 배운 적 없어요. 그래, 리프트. 저는 썰매 탈게요.
열매도 좋죠. 재밌죠. 썰매 재밌지. 옛날에 얼음장 가서 이렇게 내 힘으로 가서 타는 걸 뭐라 그랬지? 얼음 썰매? 그거였나? 그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얼음 썰매. 근데 얼음 썰매가 좀 힘들긴 해요. 손도 막 차갑고 장갑 끼고 해도. 전완근 운동이라고요? 얼음 녹을까봐 무섭지 않아? 아니 얼음이 제대로 얼어있던데요? 제가 살 때는 제대로 얼어있어가지고 무섭지 않았어요. 스케이트 탈 줄 아냐고요? 스케이트 탈 줄 알죠? 스케이트는 그 제가 사는 동네에 빙상장이라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타러 갔어요. 처음에는 막 못 탔는데 그래도 계속 타니까. 다시 타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아니 이제 그 감각이 생겨요. 타면은 그 이제 어렸을 때 탔던 감각이 생기니까. 여기 라이브로 처음 보니까 되게 재밌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서술랑기 비하인드 좀. 아 맞아, 오늘 그 나왔지 우리 유튜브에. 그거 오늘 진짜 그 서술랑기 가서 인터뷰하는데 재밌었어요. 뭔가 이제 안 해봤던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되냐 하니까 새로운 걸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저 외향형이라고요? 저가 원래는 이었어요. 나 했을 때 이었는데 지금 아이로 바뀌었는데 낯은 잘 안 가리는 편이냐고요? 잘 안 가리는 것 같아 이제. 원래 옛날에 조금 가리긴 하는데 그거 하고 또 뭐였지? 그거 하고 네. 재밌었어. 그 날씨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먹을 게 보이잖아요. 딱 보면서 아 맛있겠다 이런 생각 나고. 버스킹도 저희가 처음이었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제가 거기 청계천이었죠. 제가 청계천을 거기를 처음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앉아서 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혼자 한번 가서 앉아 있으려고. 디디피는 가봤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뭐 하는 거냐고요? 머리 그냥 쓸어 올렸어요, 잠깐. 바람막이 소리가 소리가 난다고요? 코가 약간 맹맹스인디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TMI. 짱구 볼펜 사고, 필통 사고, 형광펜 사고, 우산이 너무 와가지고 우산 쓰고 가는데 우산이 뚫려있는 거예요, 또 위에가. 그래가지고 그쪽 한쪽으로 계속 비가 떨어지는데 오른쪽 눈만 진짜 계속 맞았어요, 비를. 피하지 못했어요. 내일도 비 온대. 잘 피해봐요. 내일이요? 내일은 우산 이제 제대로 된 거 써야죠. 민첩한 하루 되세요. 오빠는 뭐가 제일 달콤한 줄 알아요? 그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제일 달콤한 음식 이렇게 치면 되잖아. 초콜릿, 초콜릿. 중간고사 잘 찍는 법 알려주세요. 중간고사요?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스크림 안 먹냐고요? 어제도 먹었어요, 유아정. 어제 근데 영섭이 형도 먹고 테레도 먹고 다 먹고 있더라고, 유아정을. 아 근데 저는 진짜 다른 멤버에 비하면 유아정 중독은 아니에요. 저의 조합은 항상 들어가는 메뉴가 있어요. 멜론, 빙수떡, 초코젤 이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저는. 빙수떡이 맨날 품절이에요? 민첩한 하루 되세요. 빙수떡 그 맛있어요. 네. 맛이 어우러져? 그러니까 일단 약간 너무 달기만 하면 좀 텁텁하잖아요, 좀. 그래서 상큼한 과일이랑 달콤한 맛이랑 이제 믹스를 해서 상큼 달콤, 상달콤. 네.
상달콤 조합. 멤버 다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겠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물에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고 빠진다 해도 알아서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요? 뭐 빠졌는데 제가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이니까.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고무고무 열매라고요? 저 수영할 수 있어요? 자유형만 조금 할 수 있어요. 수영선수에서도 못하죠. 저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수영하고 나서 진짜 뭐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해요. 그게 수영장 냄새 뭔지 알지? 수영장 냄새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또 암사동 김물갠데? 한번 대결하자. 채물개. 저는 물개 아닌데. 저는 도봉산 날다람쥐거든요. 김물개씨. 잠시만요. 테레가 들어가가지고. 네네, 다시 왔어요. 여러분, 이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멤버들이 오면 조금 부끄럽기 때문에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 푹 쉬십시오. 내일도 비 조심하고 우산 꼭 챙기세요. 밖에 나가시는 분은 도봉산 달달함주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자고요. 바이바이.